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한글 워드로 만든 문서를 엑셀 문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 워드로 작성한 지출 내역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먼저 PDF 형태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합니다. 밑에 PDF로 저장하기 클릭. 지정할 폴더에 파일 이름 확인하고 파일 형식은 PDF입니다. 저장. 그럼 한 PDF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한컴 오피스 안에는 한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PDF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이 되었는데 위에 보면 여러가지 메뉴 중에서 엑셀로 변환하기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엑셀로 변환하기. 이 상태에서 변환하기 클릭합니다. 저장할 폴더 지정하고 확인. PDF에서 엑셀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저장한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한글 PDF 세 번째가 엑셀입니다. 실행합니다. 변환된 엑셀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표 제목 행의 높이를 줄입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은 잘라내기에서 지워버립니다. 행의 높이도 전체적으로 지정한 다음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 제목은 옆에 있는 열까지 병합을 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표 너비까지만 지정하고 병합을 다시 해줍니다. 표를 전체 지정한 다음 가운데 맞춤, 글꼴은 원하는 글꼴로 바꿔줍니다. 글꼴 크기도 적당한 크기로 다시 조정해 줍니다. 표 제목 글꼴을 키워줍니다. 제목이니까 좀 크게. 그 다음에 표 안에 있는 제목도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표 제목을 약간 키워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만들어 줘야겠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에서 테두리 맨 아래에 있는 테두리 확인, 내역 앞에 커서 놓고 스페이스바로 적당한 위치까지 눌러줍니다. 대각선은 됐고요. 합계에 가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자동합계 합계 클릭합니다. 범위가 지정되었고요. 엔터 칩니다. 합계가 산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주면 산출이 됩니다. 차량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동합계 합계 범위 설정되었고요. 엔터 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오른쪽 정렬 해줍니다. 엑셀을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